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의 강의 한잔 주제는 손예진 강사가 매일 무료 강사 상담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방금도 이제 무료 강사 상담을 마치고 저녁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보통 무료 강사 상담을 거의 뭐 저녁에 할 때도 많아요. 직장인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1시간 정도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낮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뭐 두세 명 또는 거의 하루에 한 명 최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담 인원이 점점 이제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틈새 시간을 좀 고려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어느새 이제 상담의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돈도 안 되는 이 무료 상담을 왜 손예진 강사는 계속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 됐잖아요. 제가 막 강의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저도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거나 누군가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뭐 학원을 가면 그냥 학원에 뭐 프로그램이나 비용 상담 정도지 직업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런 개인적인 걸 또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구독자들 대부분이 저처럼 뭐 CS 강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 있다거나 기업 교육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다거나 나이가 있는데 또 남잔데 연령이 좀 낮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강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구독자로서 뭐 댓글을 달아드리고 이 정도의 수준은 그냥 간단한 질문 해소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면대면으로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구독자 한 1,000명 됐을 때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저 진짜 강사가 되고 싶은데 만나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면접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구독자분이 처음 있었어가지고 그때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 열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직접 공간을 섭외해 주셔가지고 그 공간에서 그분이 준비하는 면접 강의를 제가 봐드렸고 또 컨설팅도 한 2시간 정도 해드리면서 무료로 해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합격을 하셨거든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경험, 내가 해왔던 것들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구나 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되면서 보람이 너무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매번 이렇게 만나기는 힘들 수 있어도 방문 아니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요새는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하나둘씩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몇십 명이 신청을 해주셨고 누적된 상담자분들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니즈는 비슷해요. 강사가 되고 싶은데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정답이 이거예요. 뭐 전과처럼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린 거예요. 제가 저의 경험과 저의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해드렸을 때 실제로도 도움이 되고 좋은 방향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저의 구독자들의 니즈들을 전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고객들, 저의 교육생들은 저의 고객들이거든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을 보면서 내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할 거야. 내 상상 속의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할 거야 라는 상상이 아니라 저는 정말 만나봤잖아요.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게 돼요. 아 이분들이 이런 걸 공통적으로 궁금하면 이런 걸 한번 다뤄봐야지. 또는 제 강의 브랜딩 스쿨이라던가 뭐 수업들,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가 있어요. 저의 컨텐츠가 되고 강의 자료가 됩니다. 사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상담을 하시면서 저의 수강생으로도 이제 고객이 될 수 있죠. 돈을 낸 수강생으로도.
그래서 잠재 고객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시간과 비용과 많은 에너지를 쏘는 이 상담이 결국은 그냥 시간 낭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내고 몇십만 원 또는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저한테 강의를 듣고자 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저의 고객들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잠재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상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게 되면 한 명당 최소 4-50분? 많게는 2시간까지도 해봤거든요. 비대면으로 계속 상담을 해드리면 저도 이제 끊기지 않게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져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 진정성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아 정말 감사해 하면서 또 그대로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야 왜 이런 걸 왜 안 알려줘요? 뭐 이런 거는 뭐 왜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대놓고 하진 않지만 또는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을 칼같이 자릅니다. No. 제가 그분들에게는 제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상담을 일정을 잡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상담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요. 이 상담 내용은 녹화가 되고 또 마케팅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용도를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로도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1시간 이상, 1명 이상을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담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제 구독자들, 제 교육생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니즈로 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면 저도 아, 그들의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저의 경험을 또 컨텐츠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선순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